네, 안녕하십니까. 상식 배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북한 민주화 가상 시나리오에서 주인공격으로 등장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유조선인데요. 이게 진짜 있는 단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유조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민주화를 원하는 혁명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 혁명단체?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 예,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폐쇄적인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국외에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2017년에 김정남 피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장남이었는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정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남을 암살해버립니다. 이때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도 신변에 위협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신의 아버지가 북한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자신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김한솔의 신변을 보호해준 단체가 자유조선이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김한솔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일개 단체가 김한솔을 지키고 있던 상황인 거 이걸 봐서 규모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19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에 습격하게 됩니다. 이곳에 습격해서 장장 5시간에 걸쳐서 대사관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도망가게 되죠. 외교 공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정보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동태를 파악한 보고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외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훔쳐간 정보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북한의 암호체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핵 자료도 다수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로써 자유조선은 막대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또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도 낙서 테러를 하는 등 지속해서 북한에 대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2019년 3월 1일에는 임시정부를 설립해버리기까지 하죠. 아예 북한 정권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추가로 탈북자들을 계속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권 전복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특정 국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단체라는 것이죠. 조직원들도 다양한 국가에서 모였을 것이고요. 심지어 한국인들도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은 2019년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이후 이 자유조선의 수장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습니다. 대사관에 습격했다는 것 자체가 경비를 충실히 못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고 외교 공간을 공격했다는 것이 중범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미친 듯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사를 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미국과 자유조선이 접촉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을 포착한 것이죠. 이상합니다. 미국과 자유조선이 왜 접촉했는지. 또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 자유조선을 이끄는 사람 한 명을 특정하게 됩니다.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사람을 특정하게 되죠. 에이드리언 홍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하려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인데요. 예일대학을 다니다가 그곳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현장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북한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 사법당국에서 에이드리언 홍이 자유조선의 수장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들이 누구인지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민주화를 원하는 에이드리언 홍이 창설한 혁명단체로 말이죠. 근데 제가 앞에서 자유조선과 미국이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주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을 때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 4월 18일 미국 검찰은 에이드리언 홍이 사는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사람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왜 갑자기 이 소리를 하냐면요. 4월 23일에 크리스토퍼 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하나가 공개되는데요. 이때 에이드리언 홍이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탈취한 물건을 미국 FBI한테 넘겼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미국과 자유조선이 서로 협력관계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유조선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미 협력하고 있다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이긴 하지만 훗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자유조선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있을 정도죠. 허나 확실한 것은 미국과 자유조선은 협력관계고 자유조선은 북한의 민주화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자유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조선이 정권을 바꾸어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리면 통일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자유조선이 한국과의 통일을 원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유조선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전복이지 대한민국의 흡수통일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을 전복시켜서 분리된 국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자유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죠? 이 국제정세란 게.
예. 아무튼 현재 많은 비밀 속에 묻혀있는 자유조선이지만 북한의 민주화를 바라는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